대통령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신 적 계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에 자, 나오거나 국회 위원님께서 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한다는 다르게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계십니까?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라는 것은 뭐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원장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요. 네.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예,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실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이게 정말 탄핵에까지 이를 만한 사안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감사 행정을 지휘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대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몇 가지 지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올해 총선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4월 15일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4월 9일과 10일과 13일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감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주재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직권으로 신문하신 적 계십니까? 4월 9일 오전에. 오전에 하셨죠? 네.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본의원의 질문 취지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맥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맥락은 그런 맥락이었습니까? 대통령이 41%의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은 과제라고 볼 수 없다.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취지, 맥락. 제가 맥락은 비슷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심리장에 나온 백전 장관이 그 조리 있게 말씀을 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원장께서 하신 그 맥락은 비슷합니까? 저 의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발언 당사자인 제 존경하는 원장님 잠깐 계세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맥락을 아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백 전 장관. 자 그러면 감사원장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계십니까? 일부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한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대통령을 언급하셨습니까? 대통령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신 적 계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에 자, 나오거나 국회 위원님께서 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한다는 다르게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계십니까? 그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어찌 됐든 4월 9일, 10일, 13일 감사위원회 소집하고 결론도 못 내고 대통령을 언급했고 지지율을 언급했고 우리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불편해한다 이러한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의 그 전체적인 그 발언 경우는 이렇습니다. 백 장관께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월성 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은 잘 그 모르고 있었는데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제 반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었고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연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녹취록을 확인하시면은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라는 것은 뭐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의 득표율을 들어서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하하려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고요. 글쎄요. 그 말씀이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제가 이따 하세요. 예, 몇 가지 또 빠뜨린 게 있네요. 예. 예,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두 분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후보들, 복수의 후보들 모두가 다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분들의 지지율 확대는 72%입니다. 총선 전에 오히려 감사원이 독립돼 있다는 소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총선 전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열었다 했습니다. 특정 언론을 중심으로 아주 극소수의 언론에 이러한 경과들과 국장을 바꾼 얘기들 그리고 간헐적으로 감사의 결과와 같은 내용들이 특종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결국은 원턴 원치 않든 중립성을 어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냐면요.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대통령 41%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해석은 제각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해석이 제각각이라뇨. 아니 이게 지금 무슨 학자들의 무슨 다툼입니까? 저분을 저기에 앉혀놓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감사원의 생명이 정치적 중립인데 정치적으로 저렇게 편향된 감사원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한 언론사의 논설 주관이다. 이 두 동서가 있는 게 사실입니까? 이건 네, 다들 뭐 어떤 취지냐는 있고요. 예, 제 동서 한 명이 감사원장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요. 네.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세를 좀 바로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예. 첫 번째는 자기와 관련 있는 사항,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친족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 이 두 번째 조건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실제로 감사원장의 감사원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연구소에 이제 국책 연구소에 연구직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그 업무가 이 현재 당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제가 재척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할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실 거고요. 앞으로 네. 이 부분이 이게 정말 탄핵에까지 이를 만한 사안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친족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사안에 더군다나 직권으로 해서 직권심리의 회의를 주재까지 했다. 70 내지 80%의 발언이 친원전에 관련된 발언이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치적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 원장님께 상당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정성의 의심이 바꿔 있고 흔들려져 있다. 신뢰 문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